네, 안녕하십니까. PIB 방송센터장 지한순입니다. 오늘은 여기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세택 현장에서 오늘 다비 작곡 보존회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이 발족식의 계기가 됐던 우리 유재철 박사님을 오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유 박사님, 저희들은 뭐다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름은 유재철이고요. 불교 장래를 시작한 지가 한 30년 전에 1994년도에 연화회라고 하는 상호를 가지고 조계사 앞에서 불교 장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됐는데요. 특히 이제 다비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부터 제가 다비 스님들 하시는 다비를 하게 됐어요. 그 계기는 2013년도에 조계종 다비 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 때 전국에 있는 6개 사찰에 다니면서 제가 스님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 다비하는 방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하시는 스님들이 다 70, 80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젊은 스님들이 전수자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전수가 안 돼서 그것을 제가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해서 6군데 다비하는 것들을 장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제가 연화 다비라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1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110번 이상 다비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에서 다비가 이루어지는 것에 85%, 90%를 연화 다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불교의 그각 스님들 다비는 뭐 불교 장의법인데, 네. 불교 문중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백양사, 네. 범어사, 통도사 이렇게 그 문중별로 그 다비하는 형상이 좀 틀리지 예, 좀 않습니까? 다르더라고요. 싸는 형태도 틀리고 사용하는 뭐 참나무를 쓰는 데도 있고 또 숯을 쓰는 데도 있고 새끼타래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인사, 범어사, 백양사, 봉선사, 수덕사, 선암사의 다비 방법들을 저희가 다 조사해서 보고서를 냈죠. 그러면 그게는 그때 이제 지금 유 박사님이 그런데 시행을 하시기 전에는 네. 스님들이 직접 그 문중에서 직접 했지 하셨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전통 그 문중 내에 있는 다비 형상이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데는 수덕사하고 범어사 정도만 좀 남아있고요. 나머지들은 그 형태들이 이제 제 방식대로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연화 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게 각 나름대로의 그 전통이라든가 그 문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이 더 사라지기 전에 빨리 다비를 무형문화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이렇게 발족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통일된 답이 형상이 있을 것이고, 네. 또그 문중별로의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 보존법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실엔 좀 부적합한 현상도 있을 것이지만 네. 옛날 것이니까 우리는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 네. 보존 정도로 가고 네. 일반 지금 현실에 맞게끔 스님들 다비는 공통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도록 대중화할 수 있도록 되지 않으니까 네. 일단 그 보존을 좀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광대한 그 답이 보존의 발족식을 갖게 됐습니다. 뭐 총무원장 스님도 오시고 앞으로 그 계기는 뭐 그렇게 됐다고 앞으로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발족식 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연등회하고 그리고 수륙제 그리고 부처님 복장 안에 불복장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형문화재가 되면 나라에서 이제 지원금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것이 뜨면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다비를 원하는 스님들이 누구든지 다비를 하실 수 있게 비용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혜택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무형문화재 추진을
제일 급한 것 같아서 네. 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발족한 계기로 해서 뭐 갖춰야 될 서류 같은 거 해서 네. 소속이 문화체육부 그쪽 소속이죠? 문화체육관 그, 예, 제가 되겠죠? 정확한 소속은 모르겠는데 그 앞에 하신 분들 불복장이라든가 연등회를 하시는 분들이 불교계의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가르쳐 주셔서 지금 그 절차대로 밟고 있는 거고요. 요것이 이제 8월 달쯤에 학술 연구 대회를 할 거예요. 그때 좀 더 이제 불교에 관련된 불교 이제 그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예, 예. 다 이제 모아지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연구도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육적인 차원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그런 그렇죠. 것도 예를 들어 다섯 가지 전통 문화 즉 그 전통 가비 방식이 있다면은 네. 거기에서 주창점들을 모아서 네. 하나의 현 시대에 맞는 가비로 현실적인 맞는 건 해야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전통 다섯 개든 여섯 개든 크게 따지면 한 열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뒤늦게라도 지금 실행했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분들하고 해서 한번 시연하고 그 방법은 그대로 그 정립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님들만 많은 다비를 했지만은 지금은 일반 불자들도 다비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반 제가자분들 세 분을 저희가 다비해드렸거든요. 근데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절차는 뭐 스님들 한 다비하는 절차는 같을 거고 그 네. 다비장을 구성하는 형상 또 일반 스님들하고 뭐 별 차이가 네. 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제가자나 출가자나 구별 없이 평등하다. 네. 아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네.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화장장을 가야 돼요. 돌아가시면 네, 화장을 네. 하려면 그런데 화장장이면 섬지방에서 시신을 화장할 때 바닷가에서 이제 나무 장작 쌓아놓고 하셨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찰 경례에서 다비의식으로 행할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스님만 하셔야 된다는 것도 없고 제가자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내나 부산이나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법에 예전부터 관습법이라 그래서 절에서 그냥 내려오는 문화인 거예요. 문화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노파심 하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비장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공급하는데? 지금은 큰 사찰에만 이제 특히 이제 조계종 본사급으로만 한 여섯 군데가 이제 다비장이 갖춰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문화재가 되고 이러면 각 지역마다 아니면 종단도 여러 군데 종단이 있으시잖아요. 네. 종단에서도 이제 이제 움직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비장을 만드는데 물론 이제 뭐 아주 커다랗게 잘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대충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 수 있게 한번 해보니까 한 천만 원이 천만 원에서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도 한번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아, 어쨌든 오늘 이 발족식을 계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기를 네. 발언하고 그동안 그 수고 좀 많이 네.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 시간 있으면 다른 문제로 한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